심장클 2만 미션 카단장을 강화합니다. 체력 1위 상태로 시작합니다. 아, 대부분 니오 비탄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 말해봤자 안 죽겠지만 저주는 한 장당 2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잘 아시네요. 저주는 집으면 못깰게 뻔한데. 레이저 포인터 부팅 과정. 아니면 제기랑 파지직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전기로 딜 뽑아볼까?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킬각 놓쳐줘. 강몸 날뛰기. 아이고, 재활용이 나오네. 잠깐만, 재활용 할까요? 압축대. 또 압축병이 도졌군. 제자,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아, 얘네들 솔직히 너무 센. 진짜 엘리트보다 더 센. 번구 알고리즘. 지금은 번구가 낫겠다.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디스크 역시 낫겠죠? 디스크 룬축을 둘다 줘버려요. 걷어내기 재활용. 에, 보스 못 잡고 죽겠는데. 근데 뭐 압축대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쭉 타격 지우면서 압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2막에서 이거 덱 이렇게 가져가면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메아리 상공지능. 창공이 났나? 내일 났나? 메아리로. 메아리는 근데 지금 그게 없어. 리턴은 빠른데 메아리 쓸 카드가 없어. 날뛰기 정도? 창공이 맞긴 한것 같은데, 이게 2막 올라가는 도중에 죽을 만한 덱인데, 이거. 아, 룬피라미드 재활용. 룬피라미드 나온 거는 진짜 좋다. 근데 2막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일단 엘리트 절대 만나면 안 되고, 엘리트 안 가는 길이면 여기밖에 없네. 지금은 스네코도 조금 힘들고. 저 무시무시한 버퍼 학살자들. 아, 나 가시 있었네. 게시가 해냈습니다. 꽃샘 추위. 꽃샘보다 역시 저게 낫지 않을까? 냉정함. 조금만 버텨보자. 지금 들어있는 창공은 거의 재활용 하려고 넣어놓은 거고, 에너자이저. 룬피 에너자이저면 좋긴 한데, 저걸 다쓸 만큼 그게 있을까? 그래도 넣어놓는 게 좋겠죠. 어차피 나중에 상공지능 활용하려면 필요한 거고. 편지칼 있으니까 타격 지우는 게좀 부담이 덜하네. 아우, 끔찍해. 유성 타격. 그거.
네다찌. 네다찌.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가져오면은 대갑 주기 훨씬 빨라지니까. 그리고 룬피 홀로그램이 진짜 개꿀조임. 금강조. 나이스. 제거 잘 나온 건 좋은데 지금 제거보다 강화가 더 필요한데. 어흑 마이 갓. 13방어니까 하나 더 쓰면 버프 아낄 수 있지. 자가수리 죽전기. 아 이거 뭐 넣어야 되지? 자가수리가 나은가? 죽전기는 창공에서 뽑았으면 되니까. 마트루시카. 에너자이저 홀로그램. 자가수리는 안 나오잖아요. 에너, 홀로, 창공 이렇게 다 강화해야 되는데 창공은 재활용 쓸수 있으니까 에너자이저 강화해놓을까? 그 다음 홀로그램 강화하고. 냉정함 나왔고 조각몸 사면 강화해야 되는데. 차라리 제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포갓 몸 조각도 하나쯤 필요하긴 한데 뽑으면 됨. 좀 실수했다. 폭풍 쓰고 나면은 거의 잡아줘. 투배럭. 드리베럭. 룬피 창공인데 인게 좀 아쉽지만 되게 재활용뿔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오한. 나이스. 역학다리. 오한 뽑으면 되지. 무슨 깡으로 뽑았을까?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실력 게임 수고.
이 체력 불편. 병으로 다 차죠. 재구성 넣어놓을까? 야, 이거 잡을 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도망 가는 게 맞겠죠? 이게 잡나? 못 잡. 잡나? 아니, 지금 되게 창공밖에 기댈 게 없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늘어날까? 지금 창공 말고 너무 없어. 빨간맛한테 진짜 얻어맞을 것 같은데. 네, 버퍼 있긴 한데, 버퍼가 저 앞에 노예 관리자한테 맞을 거고. 2,000원? 2,000원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아? 아, 2,000원짜리 도박, 응? 근데 안될것 같긴 해. 창공에서 전력 뽑고. 가자. 유물 두개 가자. 2,000원. 창공빨이라 실력겜도 있고. 날뛰기 슉슉슉슉 하면은. 근데 이거 저거 부상 들어와서 그 2,000원짜리 도박 한번 진짜 못 잡을 것 같은데. 첫턴 핸드는 진짜 잘 나왔네. 룬피 부상전. 뭐 휘물려봐 어쩔 건데. 와, 룬 12면체. 킹 12면체. 부팅 과정은 얼마 되죠? 갓 면체. 이제 홀로그램이나 냉정함 정도? 홀로그램은 확실히 계속 쓸 카드라서 하긴 해야 되는데. 도약 내둘까? 재활용? 에너자이저? 건네 창공. 아, 버퍼 뺏기네. 버퍼는 뺏겨도 되는데, 홀로그램은 좀. 야, 내 홀로그램 되나? 너냐? 부팅 과정 너무 커요, 없죠? 개커요. 싹다 버려서 걷어내기 빨리 그릴 거야. 파지질건 남아.
심장 깨면 보상으로 주는 공식 일러입니다. 응, 버퍼야. 재활용으로 필요 없는 것들 싹다 정리하고. 아니, 창공 있으면 핑핑이는 잡죠. 창공이 핑핑이 하드 카운터인데. 근데 핑핑이가 워낙 세서 못 잡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 엿 같은 달팽이새. 재활용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저놈의 헬로월드 꺼져. 띄어쓰기 하시면 안됩니다. 나봇이 원래 띄어쓰기 안돼요. 뭐야, 왜 달러? 짱분열. 짱분열 강화할 시간 있나? 강화 안 하고 써야겠다. 강화 안 하고 쓰자. 3장. 제귀 저거 지울까? 네, 타수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약간 이거 과도자 만나면은 힘들겠는데? 자체적으로 파워카드 좀 괜찮은 거 들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창공 빨만 믿을 게 아니라. 코스트 지금 짱 11면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들어와 놨다. 아니, 야, 저거 왜 화상이 낼름 빼먹냐? 화상이 내 버프 빼먹었어. 아무튼 이게
핵이 약해. 저 창공지능밖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럴 거면 뇌우도 있으면 좋을 거고. 후벼파기 넣을까? 되게 색이 위태위태하네. 영코스트 카드 조금 더 넣는 게 좋겠다. 메아리가 좋긴 한데 쓸 수가 없네. 카시비 면체님. 후벼파기. 야, 이걸 신성을 수리검을 수리검 사면 제거 못하는데 신성 진짜 할만할 것 같은데 수비 강화될 거고 제규이가 이제 노는 카드가 아니게 될 거고 냉정함도 강화될 수 있고. 신성 배터리 충전. 뭐 지우지 이러면? 배터리 충전 샀으니까 수비 하나 더 지워도 되겠네. 신성 영코스트 돌려주세요. 베타 1.1?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 게임 신성은 왜 처음에 0코였을까? 그때는 무색 카드는 강화가 안 됐어요. 에, 뭐냐? 제정신이 아니구만. 깨시트 까먹고 있었네. 뭐지? 버퍼 과시?
판별파기 알고리즘. 후배 파기는 그만 넣어도 되고, 알고리즘 필요할 것 같은데. 룬피 알고리즘이면은 딱이지. 근데 별로 못 키울 것 같은데. 한 십몇, 이십몇 요 정도까지밖에 못 키울 텐데. 찍기 재활용. 아우씨, 못 잡지 얘네들. 템포 못 따라가니까. 걷어내기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 핵분열 강화해놓을까? 엘리트 할까? 강화할 거 딱히 없지. 핵분열 정도인데, 저거 강화하나마나 별. 도약이 지금 필요한 카드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뱀녀 잡는 것도 되게 힘들겠다. 아까 융암 넣을 걸 그랬나? 이게 좀 아쉽네. 융암 넣었으면 무한 됐겠는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나? 아이고, 가창님. 빙하 필요 없지 않나? 냉정함이 필요하지. 벨트를 못 먹네. 미소 짓는 가면이 있으니까 상점에서 하나 더 줄일 수 있고.
룬12면 전임 감사합니다. 갓 12면 전임의 은혜. 냉장함 2개 필요하겠죠. 뇌우 떴다. 안 넣어도 되겠지? 야, 표창이잖아. 근데 뇌우 고민한 거는 저거 재활용 쓰려고 고민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날뛰기 필요 없지. 번구가 더 필요 없나? 근데 번구는 핵분열 쓸 수 있잖아. 룬 12면 체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저항. 근데 네메시스도 지금 상당히 거슬리는데. 제가 보상 한번 더 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보상 안 들어가네. 재활용 어디 갔냐? 아, 퍼펙트로 잡긴 했네. 고수. 아. 냉장함 두 개니까, 냉기는 다 채울 수 있을 거고. 저희 가서 괜히 뱀녀 만나서 눈물 짜지 말고 옆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눈피평형. 신성아 보고 싶다. 쫄 땐 쫄읍시다. 일해라 룬십이면 제도마 껄껄. 어서 일해라. 뭐 딱히 지울 게 없네.
소비 필요하겠네. 이제 창공이 적어준다. 창공이 축전기 주고. 괜히 도움이 되네. 제귀 냉장함 돌리면은 어차피 방어도 다 나올 거고. 원구맨으로 가면 되네. 보스다나 이런 식으로 잡지 않을까? 이거 진짜 룬십이면서 하드캐리 하는 데가 아니야. 룬십이면 제가 다 했다. 구체 슬롯 없으면 발현도 안 됩니다. 아, 미친 헬로월드만 나와. 아니, 게임이냐 이게? 야! 룬시 아니 저야 헬로월드 안 꺼져? 안 꺼져 이것을. 안녕 안녕. 쓸모없는 쓰레기야. 퇴근 센데 저거 달팽이는 저거 창공지능에서 얼마나 잘 나오냐 이거 다른 거라서 아, 못 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러다. 창공 하나 있으면은 달팽이 잡긴 잡지. 근데 좀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포 하나 먹을까? 달팽이색 개싫어 진짜.
창공 쓰고 존버합시다. 헬로월드에 간다. 예. 1등상. 아 미친, 잠깐만. 에 버퍼 있지 그래도. 아니 1등상이긴 한데 너무 1등만 나오는 거 아니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이 미친,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요. 저기요. 달팽이,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아니, 세상에. 핸드 1억이냐? 그런 당신을 위한 구독과 일동 기립박수. 창공이 좋긴 한데 자꾸 창공만 나오니까. 여기서 삼공지행을 쓸 게 아닌가?
대충 잡지 않을까? 아우씨, 잠깐만. 야야, 폭풍. 으아. 어리석은 놈 턴이나 쓰라고. 확실히 달팽이가. 에이, 뭐야? 과로 선생님, 매우 큰 복맛을 맛보고 싶습니다. 커스텀 없이 냉기 디펙트 플러스 프리즘 몸박 구현 시 1000원 미션 허쉬. 커스텀 없이요? 아, 커스텀 없이 어떻게. 아유, 수학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학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커스텀 없이 냉기 프리즘 몸박이요? 아니, 그걸 커스텀 없이 어떻게.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자고 루시비면 채. 제거 받다죠. 이제 번구 필요 없지. 짱라손이 나와서? 아, 진짜. 도약 하나 더 살까? 아, 지금 코스트 없지. 재생 포션으로 룬십이면 채 살리기? 아니면 민첩 포션도 나을 것 같긴 하네. 이거 코스트 너무 모자란다. 아까 융합 못 먹은 거 너무 아쉽네. 이거 코스트 모자라서 못깰것 같은데. 아마 못깰것 같긴 한데.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창공 없어도 잡을 수 있지. 창공은 딱히 문제가 안 되네.
어서일 해라 루시비며 채. 왜 뒤돌아 봤지? 얘가 너무 세 보여서. 뒤돌아보는 게 맞았나? 제발 아니 에이미. 아 그래도 잡았지. 이게 심장 잡았을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돌릴 때 창공지능 우선순위가 그렇게 안 높아. 탐색이다. 셋다 고려할만하네. 탐색은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어. 신성을 먼저 써서 두 장을 뽑으면 몰라. 차라리 눈알킥이나 부팅 과정이 나을 수도 있고. 그래도 탐색이 낫겠지? 신성 먼저 쓰면 이득 자체도 생기고. 퍼퍼 갖고 오면 드로우 한장 vs 코스트인데.
어렵네. 진짜 어렵네. 깰거 같긴 한데 착각인가? 아니, 깰거 같은데. 아, 이중시전 놔둘 거야. 야, 뭐 기격순만 나와. 에, 고학력 디펙트네, 이거. 대필 5를 돌릴 수 있는 고성능 디펙트, 아니, 고학력 디펙트, 좀 배운 디펙트. 그래서 맞아야 감정의 조각이 발동하기 때문에 맞고. 안 좋네. 아, 이거 저거 코스트 늘릴 게 너무 없다. 그래도 이번 턴은 단타네요. 야, 이거 코스트 진짜 한끗 차이네. 와, 진짜 한끗 차이다. 와. 역시 허접색. 오우야.
오야, 허접해. 아이고, 와, 진짜 이건 룬십이면 재평가다. 와, 아이고, 세상에. 이번에는 별로 안 비겁했던 걸로. 아까 하지 않았나? 환불 받아가시죠. 뭐 어떻게? 아, 내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하지 않았음? 아이, 감사합니다. 안 했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한거 같은데? 달팽이 때? 아이, 감사합니다. 아,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아, 22,000에서 마이너스 2,000. 저주 하나 적어야? 등반자의 골칫거리? 아, 완도했네요. 돈의 리액션으로 2만 원어치 배나면 만 원. 예? 어디 갔어? 일로 와요. 벤좀 맞자. 아, 감사합니다. 완도. 좋았어.